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매일매일 아침 7시에 눈 떠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밤 11시, 12시 계속 일해요. 지금 시간도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이거 빨리 찍고 편집해서 예약 걸어놓고 내일 아침 7시에 또 나가야 되거든요. 내일도 분명히 밤 늦게나 집에 올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소재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일하다가 발견한 정말 기가 막힌 아이템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끈으로 박스를 묶으려면 굉장히 크고 무거운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갸심박템 요거를 발견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한 플라스틱 쪼가리로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끈에다가 벨트처럼 연결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건데 오늘 같이 박스를 푸는데 직장 동료가 이거 정말 좋다 그러면서 묶을 때도 그냥 이걸로 쭉 하면 묶어주고 풀 때도 뭐 도구 없이 그냥 쭉 하면 풀어주고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원래 기다리다가 쓰레기통에서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이렇게 주워왔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쪼가리 두 개하고 요 끈하고 챙겨가지고 가방에다 넣으면서 집에 가서 리뷰할 생각에 싱글벙글 하면서 왔는데 집에 와서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절반만 묶여있고 그런데 딱 이렇게만 돼 있어가지고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고정을 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용법이라도 좀 검색을 해서 알아보려고 해도 어떤 단어로 검색을 해야 되는지 나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 대체 무슨 단어로 검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사용법을 한참 검색하다가 벌써 2시 반 가까이 됐는데 이러다가는 내일 밤새고 영상은 영상대로 못 찍고 출근도 못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리뷰가 없어요. 기대 여러분, 앞으로는 소재 미리 준비해가지고 잘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별것도 없는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아세요.